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고요.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오늘은 좀 많이 얘기가 됐었죠. 1147원대의 흐름들. 오랜만에 상해 종합지수가 좀 들어왔는데, 나쁘지 않았잖아요. 연휴 동안에.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그 흐름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큰, 센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 꽤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 조선주 쪽에서 상당히 좀 공급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유럽 지역 선주와 한 1조 원 규모의 단일 판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알고 계신 건가요? 일단 오늘 지금 이것도 10월 9일 날 체결이 된 거네요. 지난 10월 9일에 체결된 게 다시 한번 확정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소식들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식들의 중심이 지금 경기 민감주죠.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을 해보면서 내일자까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가 좀 바뀌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사실 팀장님 자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회의가 또 갑자기 좀 잡히는 네. 바람에, 예, 그래도 김세현 연구원님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일단, 시황을 살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글쎄요,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소식 있나요? 지속적인 부담은 있죠. 아, 그렇죠. 지속적인 그게 부담은 제일 있는데, 부담이죠. 예. 그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은 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더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두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모두 최근에 상승을 했다는 네. 점입니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인 그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긍정적인 영향은 추가 부양 정책 관련돼서 공화당 쪽에서 더큰 부양 정책을 제안한 점이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2.6%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황금 연휴 기간에 그 중국의 소비가 견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쇼핑 그리고 외식은 연휴 기간 동안 전년 대비 5%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행객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항공기 여행객이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국 증시를 상승을 이끄는 그런 약간 그 오랜 기간 그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캐첩 랠리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휴장을 했을 때 중국 지표가 중요한 게 하나 발표됐었는데 차이신 PMI 지표가 54.8포인트로 전월 대비 전월에 54포인트 54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서비스업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그 계속적으로 그 중국 증시를 불리시한 센티멘트를 부추기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네, 심리 지표도 괜찮았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항공기 여행객 수가 크게 급증했다는 거는, 내국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의 국내. 아무래도 그렇겠죠. 해외로 가지는 않았겠죠? 해외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보통 그 황금절 하면 그 고향 중국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 고향보다는 약간 해외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여태껏 그랬죠, 그죠, 이번에는 예. 마카오 그리고 홍콩에 그 여행객이 쏠렸고 네. 그리고 홍콩에도 아무래도 그 중국에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네. 거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 이동객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뭐 국내 여행도 그 많이 증가한 만큼 그 중국에서도 국내 여행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항공산업 그 전망을 보게 되면은 한 1, 2년
그 최대 한 2년 정도까지도 해외여행은 아마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다만 그 회복의 속도는 국내 여행 쪽은 상당히 좀 빠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각국의 나라마다 그렇게 대부분 시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 쪽도 같은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가 터졌고 뭐 어찌 됐던 간에 제로라면서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얼만큼 어떻게 회복 속도가 있는지 이런 거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런 기대에 어느 정도 미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쪽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국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주식 시장의 흐름상 보게 되면은요. 예.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그 협상을 중단한다라고 명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3일 동안 뉴스플로우를 보면 또 1.8조 더 큰 부양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정말 유턴을 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더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 날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네, 네. 위원장이 또 낙관적인 발언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이후에 2.2조 이상의 그 부양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좀 진짜 낙관적인 발언도 2.2조? 네. 그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예. 것보다 더 큰 부양 정책 정도 예. 예. 그런 부양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되게 두루뭉술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그 리스크 센티멘트는 좀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런 만큼 약간 뉴스에 따라서 좀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니 요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여기에 반응하면서 좀 오르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뭐 트윗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 중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에 보다 적응을 한 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계속 오늘도 미국 쪽 되고 또 내일 중국의 흐름도 괜찮을지 이런 네. 거 우리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그 이벤트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랠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그 주치 콜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한테 코로나를 확산할 그런 전염시킬 리스크는 없다라고 아, 그러니까 발언을 했거든요. 말씀이세요? 네, 선거 예, 운동을 예, 이제 예, 예. 그 네. 코로나가 그 확진됐다는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네. 그 벌써 이렇게 캠페인에 다시 그 진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플로리다, 화요일 펜실베니아, 그리고 수요일 아이오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페인 랠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첫 번째는 플로리다. 네. 아주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주이기도 하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회복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벤트는 미국 대법관 후보 에이미 바렛이 있는데 이분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 청문회가 중요한 것은 그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그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 우표 투표의 정당성을 조금 그 의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이 그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하지만 월요일에는 이렇지만 월요일이 사실 중요한 날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는 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화수 목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이유는 가장 크게는 애플 이벤트 새로운 그 외형 디자인 그리고 5G 이런 테마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이벤트 화요일 날 이루어지는 거 주목할 만하고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은행주부터 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 한 3주 동안 거의 한 50%의 S&P 500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3주가 대선을 앞둔 3주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요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미 스타트가 됐는데 IT 쪽으로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가 흐름들이. 그거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 쉽지 않나 봐요. 요즘 들어서 은행주가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글로벌 IB들이 많은데, 대부분 같은 아이디어로 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락바텀이다. 약간 밸류에이션 면에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져 있는 면도 있고, 바이든이 또 이렇게 당선이 된다면, 가치주의 그런 랠리도 예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은행주, 그리고 뭐 연말 시즌과 더불어서 뭐 배당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바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른 회복은 예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안전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투자 아이디어로 은행 업종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금융주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은행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우리나라, 미국 한 3주간 계속해서 연달아 있다는 거,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 부분이 좀더 변수로 주식 시장에서 남아 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뭐 금융주 중에서는 좀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들 어떤 것들, 보게 될 기업들 어떤 것들이나요? 화요일 날 존슨앤존슨,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하고, 수요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목요일에는 모건 스탠리, 월그린, 그리고 금요일에는 산업 섹터의 슐룸베르거까지. 요거 유전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캐는 거. 아, 석유 캐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쪽도 슐룸베르거. 있죠. 예, 그쪽 산업도 있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든 발표할 것이고, 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잖아요. 4분기 가이던스를 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코로나 사태가 또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발표될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민감한 오프라인의 위주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는 가이던스가 안 나올 부정적으로 가능성도 안 있고, 나오거나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3분기 어닝 시즌은 약간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좋아도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하지만 그 IT는 또 다르죠. 언택트와 관련돼서 코로나가 더 연장될수록 그쪽 그 언택트 테마는 더 활성화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IT는 좋고 나머지는 안 좋고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꾸준하게 나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D램과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비싼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성이 좀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도 삼성전자 대단히 좋게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는 뭐 올해 들어서는 1년 내내 좋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주춤하겠지만 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고 아마 하반기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의외로 또 삼성전자 실적 보니까 괜찮아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언택트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지 못했던 좀 산업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닝 시즌이라는 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